네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? 입금했어. 밥은 챙겨 먹었어? 야, 동욱아. 뭐야? 네가 여기 어떻게? 저 마소장 아들이 아니라 형사 신분으로 온 거니까 대답 똑바로 와이소. 무슨 대답? 너 형사라고 이렇게 막 들이다가 막. 준이. 아니, 이 이사가 왜 영배아재 보호하고 있습니까? 그게 뭔 소리야? 난 도무지 좀 모르겠다, 네 말? 방금 제 눈으로 봤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이소. 이준이, 글마가 아재 숨기고 있었잖아요. 얘가 어디서 생태야? 나가! 너 안 그러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, 어? 그래요? 함해 보이소 신고. 왜요? 못 하겠습니까? 그럼 제가 할게. 왜 이래? 진짜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준이가 골드 파트너스인가 뭔가 그 사람들하고 손잡은 거 맞죠? 아니 뭔 소리야? 골드 뭐? 나 거기 어딘지도 몰라. 누가 경찰서 못 데리고 와서 일하는 줄 압니까?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이소. 그래야 내가 형님 보호해 줍니다. 지금 바로 경찰서 가면 아마 형님만 뒤집었을걸요. 일 잘못되면 준이든 골드사든 형님한테 덤탱이 씌우고 꼬리 자르기 할 기라 이 말입니다. 그래 하실래? 난 그냥 이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원료만 바꿔치기 해줬어. 나머지 전부 다 이사가 다 알아서 했어. 준이가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? 그 사람들한테 뭘 약속받은 겁니까? 아 그거까진 난 모르지. 그냥 뭐 회사 주인이 바뀔 거라나 뭐라나 그러더라고. 그러면서 현명하게 살려면 자기랑 손잡자 그래서. 야 나도 내 살길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했다. 빚도 많고 구조조정 그 뻔한 일인데. 그래서 자꾸 연락하시면 어떡합니까? 이사! 야, 큰일 났어. 무슨 일이에요? 동욱이가 찾아왔어. 누가 찾아와요? 아니, 네 친구 동욱이 말이야! 우리가 만나는 것도 봐버렸어! 고 있지 않니? 네가 여길 어떻게 왔냐고. 그게 회장님께서 물건을 전달하라고 하셔서. 무슨 물건? 마침 다들 와 있었군요. 회장님. 김비서. 때마침 도착했구만.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야? 채권단 모임인데 당연히 와야지. 안 그러니?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꾸나. 김비서, 너도 자리해라. 저 강 회장, 우리 말입니다. 괜찮습니다.
장사가 이문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막을 길은 없죠.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구만. 대체 무슨 꿍꿍입니까? 민호야, 김비서관이었으면 모를 뻔했다. 그간의 고충을. 회장님. 아니, 그 흑홍삼 아닙니까? 신근증으로 돌아가신 우리 형님께서 물처럼 다려서 잡수셨죠.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우리 형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더군요. 민호야, 그간 고생이 많았다. 이 모든 게 다 부덕한 삼촌 탓이. 민호가 채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해외 투자, 외자 유치, 담보 대출 뭐 이런 걸 약속을 했겠죠. 그런데 이 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? 아니, 한 달이라니. 길어야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군요.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이분들 내가 아니라 골드 파트너스를 믿고 손잡는 건 모르시겠어요? 글쎄다. 골드 본사에서 담당자가 죽었는데 그 큰 돈을 들어가면서 일을 진행시키겠니? 죽은 놈을 오명을 씌워가지고 나 몰라라 하겠지. 전 말입니다. 그 꼴은 못 봅니다. 나는 이 아이가 죽어서 오명을 남기는 것도, 이 아이의 남은 생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나는 못 봅니다. 이 부덕한 삼촌의 마음을 다들 따라들 주시겠습니까?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. 이사 만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래. 안 그럼 신고한다고. 나 이제 어떻게 해? 아버지. 아버지. 왔냐? 탓아요. 아이고, 이게 콧구멍도 늙나? 제수용품 택배로 보내드렸잖아요. 뭐하러 또 음식을 해요? 너 부침개 좋아하잖여. 이따 싸주려고. 저 집에서 밥 잘 안 먹는다고 했죠.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요? 미안해. 제발 좀 편하게 좀 사세요, 예? 이사도 좀 하시고요. 사람도 좀 부리시고요. 제발. 제발 그 경비일증 그만 좀 두세요, 좀. 다른 데 가는 것도 적적하고 너한테 패끼치기도 싫고. 아버지 이러시는 게 저한테 패끼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아이고, 아버지 두부 사왔어요. 뭐 이 앞에 가격이 두부 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길 건너까지 갔다 왔다. 맞나 친구야? 내가 깎고 왔다.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? 어머니 제사잖아 임마. 뭐? 어머니 제사. 내도 절 올리려고 왔지. 괜찮지요 아버지? 아 그럼 당연히 괜찮지. 봐라, 빨리 손 씻고 온나. 엄마 인사드리고 빨리 음복하자. 야야야야, 마 보자. 내가 해줄게 임마. 어머니 앞인데 임마 멋있어 보여야지. 됐다 됐다.
너 따위가 어떻게 너 따위가 본부장님 인생을 인생을 달려왔어 그만큼 이고 이토록 달려왔어 그런데 너 따위 기집애가 어떻게 너 따위가 어떻게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 네 애비랑 넌 나하고 무슨 악연이냐 우리 아버지 그 꼴로 만들더니 나까지 우스운 꼴 만들어? 문학님 제발 제 얘기를 좀 아! 꺼져 같이 있다간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꺼지라고 본부장님 꺼져!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요. 또 올게요. 아, 그래. 또 와. 갈게요. 쉬세요. 방공기 참이 달란 들어가이소. 아니야. 에헤 들어가이소. 저희 갑니다. 그래. 네. 알아. 어여 가. 말해봐라. 변명 안 할게. 네 심작이 맞아. 대체 왜? 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하고 손잡은 거고? 왜? 인간? 인간 대접하드려고 뭐? 공공연한 사실이야 밖에서 나를 그렇게 얘기해 헤르미야 법무이사가 아니라 이 회사 더러운 일 도맡아 처리하는 강 이장의 개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? 넌 몰라. 내가 얼마나 치사한 삶을 살았는지. 밤마다 판사들 접대하고 법이용의 하청업체 강도짓하고 내가 아니 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법을 피하는 일이었어.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 해내면 그같이 인정받을 줄 알았다. 근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발악해도 난 절대 넘버원이 될 수 없어. 아니 넘버원은커녕 회장 사냥개로 살다가 언젠간 잡아먹길 운명이라고 난